내신 도전 망벌이 편, 미키박쌤과 어법 잡기. 안녕하세요. 미키박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고2 모의고사 22번 지문의 어법 포인트 다 잡고요. 그리고 제 출제 예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빗줄친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저렇게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할게요. if부터 갈게요.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의 if도 있지만 뭐뭐인지라는 if도 있죠. 뜻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 뭐뭐 한다면은 바로 부사절 접속사. 뭐뭐인지 하게 되면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뭐뭐인지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뭐뭐인지를이니까 목적어 자리입니다. 아하,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if 뒤에 이제 완전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는 that, whether, if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that은 겉, 그죠? if는 뭐뭐인지, whether는 뭐뭐인지. 그러니까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that은 겉이죠. 그러니까 여기 if를 갖다가 that으로 슬쩍 바꿔놓습니다. 어허, 고기 조심. that x 됐죠?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뭐뭐인지를 그들이 똑같은 행성에서 왔는지를 as you 여기 잠깐 볼게요. as를 왜 밑줄 쳐놨느냐? the same 있죠. the same blah blah 그 다음에 as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뭐뭐뭐뭐랑이라고 해석합니다. 뭐뭐랑 당신이랑 똑같은 행성. 아하, 그러니까 the same과 as가 하나의 짝꿍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랑 똑같은 행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왔는지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as 보이죠? 똑같습니다. 앞에 the same 또 보이죠? 오호,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 under the same amount of pressure and stress. 그들은 똑같은 양의 그런 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As you, 너랑이었었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많네요. Not to let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not to let을 붙였냐고요? 아 이게 보니까 가져오네요. 그렇습니다. 가져오니까 가져오는요 뒤에 주어 진짜 주어가 보통 to 부정사구나 대절이 제일 많이 나오죠. 따라서 가져오 진주어 구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렇게 not to let. 아하. 근데 왜 not이 붙었느냐? 아,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에는 not to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not to let. to 부정사는 진주어일 때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let은요, 여러분, 냅두다, 내버려두다의 뜻이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not to let이니까 냅두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주어니까 냅두지 않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그 사전 결정 사항입니다. 뭐가 바로 냅두지 않는 것. 됐죠? 그 다음, 이 사역동사 보겠습니다. Let it go. 이뭔 소리야? 자, 여러분, Let it go라는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take 보입니다. 오케이. 처리가 됐군요. 그래서, 어떤 것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take control of your life. 오,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 하게 냅두지 않는 것. 한번 더. 그리고 또 manipulate. manipulate가 조종하다, 조작하다. 그죠? 당신의 기분을 조종하도록 냅두지 않는 것. 아하. 지금 manipulate 앞에 or 보이죠? 병렬입니다. and, or, but의 경우에는 바로 같은 것끼리 나열을 하죠. manipulate는 앞에 어느 자리? 그렇습니다. 바로 take랑 똑같은 자리가 되겠죠. 자, manipulate 조종하다. take도 취하다. 그러니까 동사에 있죠? 그러니까 take와 manipulate가 같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허. 그래서 자, manipulate가 take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 원형 이 왔다라는 거 보셨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요. being naive 보이죠? 그죠? 아, 보니까 지금 being 앞에 without 보이죠?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명사류인 동명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요. 동사가 오면 무조건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상 됐죠? 그 다음에 not to lose 보이죠? 아하, not to lose 앞에 and 보이죠? 그러니까 또 병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to stay 여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결정입니다. 그죠? 뭐냐? To stay in control.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에요. 그죠? 자, 통제하에 있겠다. 그러니까 통제 조절을 잘하겠다. 그냥 그러려는 그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그 결정. 한 번 더. 그리고 자, 화를 내지 않겠다. 그죠? Lose your temper가 화를 내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겠다. 라는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to stay.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이렇게 쓴다고 했죠. not to, not to, not to 이렇게 됩니다. 됐고요. determined 잠깐 보겠습니다. determined는요. 자, 확고한, 뭐뭐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이란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determined가 앞에 end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end 앞에는 지금 pp가 없죠. 오오오오 그러니까 자, 이 determined는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determined가 앞에 동사스러운 놈이 계시 보이죠? 그러니까 determine이라고 쓰면 X. 지금 determined의 자리는 앞에 happy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구나. happy가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 determined는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도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 happy랑 같은 자리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돕습니다. 당신이 일어나도록 매일 아침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죠? 뭐요? 행복한 상태로입니다. 그리고 굳게 마음먹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따라서 determined 맞습니다. 됐고요. whatever. whatever라는 것은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플러스 불완전문 해서 자, 지금 이렇게 주어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whatever plus happens 좋습니다. 근데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명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절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명사절이라고 한다면 명사는 주목보 그렇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가만 보니까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good or bad 좋건 나쁘건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라고 끝났어요. 그래 놓고 the proper attitude 여기 진짜 주어가 나왔죠. 아하 따라서 whatever happens는 부사절입니다. good or bad 여기까지도 같이 날리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whatever 같은 경우에 이 whatever를 what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whatever happens가 맞겠죠. 그죠? 무엇이 일어나던 간에니까 whatever가 맞겠죠. 그죠? 자, 다음이요. the proper attitude 적절한 태도. 자, 적절한 태도는 차이를 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makes가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based 보이죠? 그죠? based. 아하. 기초한. 그죠? 여기 보니까 you need to remember. 당신이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you can face. 당신이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a kind or cruel world. 그러니까 친절한 혹은 잔혹한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자, you부터 world까지 해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준동사. 그러니까 무엇에 기초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based가 과연 동사냐 아니면 준동사냐를 확인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준동사,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하고요. 준동사는 동사의 개수로 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22번에 관한 핵심 포인트 짚었습니다. 자, 잘 하셨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잘 눈여겨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맥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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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맥킴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